지난 28일 하계 아시안게임 회후광기 광주 공동주최사람은 대구와 광주는 2002년 월드컵 대회,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2011년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2017년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등 대규모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축적된 양도시의 스포츠 기반 시설과 메가스포츠 이벤트 운영 경험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어느 대회보다도 저비용 보유를 위해 탄소중립 실천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회 공동 유치를 계기로 명랑 공동 사업을 이뤄내고 인적, 물적 교류 촉진을 통해 스포츠 관광 및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등 세계적인 공동개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아울러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양 도시의 브랜드 가치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아시아인, 나아가 세계인이 함께하는 통합과 화합에 대해 스포츠 대회 축제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에 우리 대구와 광주는 이와 같은 유치 방위성과 양 시민들의 여론을 환대해 보아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하여 협약을 맺고 함께 노력을 할 것을 선언한다. 2021년 5월 26일. 이상 전원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대구 광주는 그동안 단지 동맹을 통해서 각 분야에 많은 그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스포츠 재전을 함께 준비하고 또 성공적으로 개최할 경우에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문제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지역간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좀 틀어주십시오. 의원님들 다 나오죠? 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촬영하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